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먹방제 떵게요. 개떵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그 1인 메뉴. 그래가지고 이제 1인 메뉴로만 다 시켰어요.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식당. 1인 한식당.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제육볶음, 돼지부국이, 찜닭, 닭도림탕, 오돌뼈볶음, 고추장 삼겹살, 삼겹살 구이까지 해가지고 오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치 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서비스는 이제 전이랑 이거 주셨어요. 이게 뭐죠? 동그란 땡 아닌가? 아,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혼밥 잘하세요? 야이 나가거나 봐. 그지. 나는 뭐 아직까지 혼밥을 어려워하거든요. 네, 혼밥을. 김치가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을게요, 여러분들. 어떤 것부터 먹지? 나 삼겹살 한번 먹어볼까? 오늘 동생도 삼겹살이 땡긴다 했잖아. 아, 이상하게 오늘따라 단무지가 너무 이뻐 보이네. 여기 사장님이 초심 좀 찾으라고 이 단무지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삼겹살. 단무지가. 삼겹살. 와, 사장님. 우리 여기 사장님이 맛평가 제대로 하래요, 여러분들. 단무지를 다 합격. 단무지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단무지 합격이요? 원래 단무지가 다른 데 막 눈득해가지고 이게 아삭한 게 없어. 아삭해, 그리고. 싱싱한 거네. 이거 삼겹살이고요. 이게 이제 돼지 불고기 같아요. 돼지 불고기. 와, 피에스님이 만 후원, I love you. 외국에서 또 이렇게 만원 후원을. 아, 고맙습니다. 아, 이런 맛있게 먹겠어. 누가 고기 올려준 거야? 그러지 마. 어? 아, 여러분들 또 삼겹살 같이 이렇게 삼겹살에. 닭국. 쌈도 엄청 나. 와, 돼지고기 짭조름하면서 진짜 밥도둑이네요. 야채랑 딱 해가지고 이렇게. 짬이 없었어? 이거 없어? 없어, 내 거에는. 여기 있네. 거기 있어? 형 같이 아까 같이 텄다? 너랑 나랑? 짬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딱 이렇게 쌈장이 필수인데. 맛있어. 맛있어. 파채도 있네, 파채 여기. 가격 총 얼마 나왔지? 가격은 10만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10만 1000원. 오늘 오랜만에. 네. 불금에서 파티. 여러가지 여러분들 또 술안주에 또 올리잖아, 여러분들 이게. 네, 밥에도 올리고. 그러면 좀만 밝게 할게요.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 협찬이라고 말해요, 네. 그래도 이제 반찬이 많으니까 좋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다. 이게 어떤 거지? 야, 밥 더 있어요. 와, 삼겹살인데. 3, 4, 5, 6. 지금 7가지야. 8개 주셨는데? 더 많이 주셨는데?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없어. 7개. 이거 아니 서비스. 아, 이건 뭐야, 그러면? 이게 제육볶음. 제육볶음. 아, 우리 리짱님 30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한 끼를 10만원씩 먹는다고. 아, 그래도 많이 먹어야죠. 맛있어요. 와, 순장집이야. 상주도 딱 좀 떠놓고. 협찬 아니에요? 네. 협찬 아니에요. 저희가 돈 주고 샀습니다. 와, 진짜 밥도둑이네. 아, 다 이렇게. 돼지부르게. 네. 상추다. 다 올려가지고, 와, 밥이.
아 우리 달봉님도 10개 고마워요. 밥 좀 올리고 고기 고기 나 여기 양쪽으로 딱 올려가지고 쌈장 딱 묻힌다. 이렇게 하니 아시죠? 어 맛있어요. 야, 김치 김치는 다시 넣어도 될 것 같아. 죄송해가지고 이거 어떨게요? 어떨건데 살이 많네. 고3인데 이 시간에 이걸 보고 있다니 혼 좀 내주라고. 혼나야겠네. 혼나야겠습니다. 근데 고3이면 한참 먹을 때라서 배고프죠. 와 고기 맞지. 그럼 찜닭 먹어볼까요? 찜닭? 찜닭이랑 이거 닭도인탕은 좀 많이 있네. 여러 가지로 와, 완전 다 그대로 들어있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형. 그치? 와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먹어야 되네. 고기는 특제 소스인가? 소스 맛이 완전 특별한데? 그냥 고추장인 줄 알았거든 소스가 그냥. 와. 간장인가? 와 근데 한번 먹어볼게. 와 맛있어? 놀랬다. 맛있다 이거 이렇게 먹으니까. 맞지? 맛있네. 와. 와.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전 초장 맛이 좀 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네. 이름이 뭐예요? 저는 개떡입니다. 개떡깡게. 네. 저 이렇게 나온 된장국 좋아해요, 여러분들. 와, 맛있어요. 똥끼님한테 맛없는 음식 있나요? 그니까요. 닭도림탕에 이렇게 감자 이렇게 넣었어요. 감자. 아, 또. 나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넣고,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줘요. 일단, 거의 다 고기가 맞죠, 여러분들? 거의 다 고기인데. 이게 고기. 고추장 삼겹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추장 삼겹살. 어, 근데 형. 응? 비계 좋아. 아, 이게 형, 비계가 큰지미아가 좋네요, 여러분들. 형, 빠싸이 이건 비계는 되게 좋아. 아, 그래? 어, 빠싸이. 어. 비계 많아, 좋네. 와, 여러분들. 오. 내 거? 야, 죄송합니다. 아, 저 오늘 머리가 좀 짧아진 것 같아요. 머리 말렸을 때 이렇게 드라이를 아래로 내려서 말리면 머리가 좀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내리면서 말렸어요. 진짜 맛있다. 저도 이 불고기. 불고기 싸서 거기다가 와. 명이나물 딱 한 잔. 딱 싸서 같이 마세요. 밥도 좀 쌀게요. 좀 싸서. 크게. 여러분들 입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 모르겠네. 싫어한 건 없어요, 거의. 똥순이 유리표? 라면? 아유, 민짜장 하고 고맙습니다. 똥순이는 진짜 가끔 잘할 때가 있어. 맞지? 근데. 근데 여러분들, 찜닭은 고구마의 감자예요, 여러분들 입맛에는. 저는 고구마.
나도 좀 고구마인데. 아 너도? 달아야 돼. 찜닭은 원래 달잖아요. 달달한 거 좋더라. 찜닭은 이러는데. 네. 감자는 닭도리탕에 올릴 것 같아요. 와 오랜만에 또 오셔서. 와. 우리 NS님이 아, 유튜브에서 5만 후원을 또 이렇게 오랜만이십니다. 아 이렇게 또 바쁘다 하셨고. 아 항상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애봉달봉님도 이렇게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크게 주시는데 항상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게. 우리 아 우리 민짱님도 아 100개 애봉달봉님도 10개 아 무슨 불금이라고 이렇게 아... 술 취하셨나? 아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막 주시니까 아 술 적당히 드세요. 어? 파전? 아 파전 이렇게 크게 크게 먹어야 돼. 형. 파전을 거의 피자처럼 싸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 하는데 왜 파전도 먹냐 그러던데. 아 진짜? 아 파전 안 먹고 있어서 이렇게 뭐 파전 좀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빨리 먹어버리게요. 좀 저도 고기부터 먹었죠 원래. 근데 또 파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피자처럼 해놨어요 크게. 아 맛있다. 응. 잘 해놨어. 부추전인 것 같아. 부추 많이 들어가요. 부추가. 부추 많이 들어갔어요. 와 너무 맛있다. 아 찜닭은 감자예요. 난 고구마. 아 저 리얼쌈 똥순이 거 볼게요 저. 이게 부추전이 바삭바삭하진 않는데 그 어떤 부추전은 막 부추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밀가루 맛밖에 안 나는 거 알죠? 근데 이건 부추가 되게 많아요. 부추가 되게 많아서 오돌뼈가 뭐야? 이거 아 이게 오돌뼈야? 응. 아 오돌뼈가 왜 안 씻... 오돌뼈가 조그마한 데 있어. 아, 살이 많아. 아 이게 오돌뼈 이름인데 이거 아니 밥은 많아요. 맛있다. 응 아니야? 형? 응? 응? 형 이게 오돌뼈야 무슨 이게 오돌뼈냐 이거 세번째거 이게 오돌뼈라고? 응 이게 씹히네. 아 이게 씹혀? 너무 똑같은겠다 솔직히 씹었는데. 응? 이거 그러면 삼겹살이 씹히는 거였네. 응? 이거는 제육볶음 같아. 제육볶음. 응. 이게 제육볶음인가 봐요. 이게 그거고 이게 오돌뼈야. 똑같이 생겼는데 씹어봐야 알아요. 씹어봐야 이게 둘 다 고기가 이렇게 가득 찼어요. 딱 보시면요 오돌뼈가 봐봐요. 오돌, 맞죠 오돌. 고기 저 시끄뜬 아 이거냐. 아 그거 무슨 맛이냐고요? 그거 마늘같이 막 장아찌 같은 느낌인데 살짝 네. 아 맛있게 먹으면 고기 많이 들어온다고 저희가 그래서 고기 들어오나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크게 좀 한번 아, 이 아랫부분도 좀 먹을게요. 아하! 언니님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인상 피라고. 아. 어 너무 도발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한 이상 하거든요. 딱 눈빛이 제 눈빛 그냥 딱 카리스마 눈빛 딱 이게 바람 응? 딱 여러분들 제 카리스마 눈빛. 아 근데 진짜 다 맛있어요 여러분들. 어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맛이 좀 비슷하네요. 맛있어.
닭삼겹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찜닭이 막 맞죠? 뷔페 같죠? 저희도 막 너무 많아가지고 뷔페 같아요. 후식은 망고예요. 네. 망고. 콜라를 왜 안 드세요? 음료수로 배 차기 싫어서 원래 좀 나중에 먹어요. 맞아요. 매운도 쓰지 않아요? 이게 닭도리탕이고 이게 닭볶음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찐닭이요. 이거 파인애플 맛이야. 파인애플 맛. 아, 뼈가 다 붙었네 이게. 아, 얘 김치 다 먹었다. 찜닭을 좀 느끼해가지고 이런데. 아, 오늘 처음인데 들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아, 고맙습니다. 자주 와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괜찮았던 갈비. 갈비가 진짜 맛있었어요. 야채도 되게 다양하게 되게 많이 들어있고 달달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아, 챔피언님 이렇게 고맙습니다. 밥도둑 다해서 10만 톤 나왔어요. 와, 근데 동그란 진짜 많이 주었다. 이건 와 맛있어요. 진짜 한가도 죽었어. 덩키는 왜 음료수 안 드시냐고. 저는 입이 니스에 되면 별로 안 좋아요. 그 맛이 계속 남아있어야 돼. 계속 남아있어야 돼. 음료수 냄새가? 먹으면 너무 깔끔해지니까 맛이 다 사라져요. 고기의 그 잡내가 다. 맞아. 그냥 전 음료수 먹을 때 딱 이제 딱 제가 저는 딱 음료수 먹고 싶을 때가 그거예요. 체할 때나 진짜 목이 탈 때 퍽퍽할 때 그럴 때 말고는 안 먹어요. 네. 저는 배차일까봐 잘 안 먹습니다. 적당히. 이거 명이나물이에요. 명이나물인데 약간 깻잎향 나는데? 아, 깻잎이네. 깻잎. 되게 길쭉하게 돼 있다. 와, 봐봐요. 명이나물처럼. 깻잎. 그냥 먹어봐야겠다. 깻잎 좋아하거든. 깻잎 좋지. 한 점씩 싸면 안 돼, 이거 좀. 동생이 간장 있는 깻잎이 좋아. 양념이 좋지. 양념. 아, 피곤한 김에 한 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깻잎에 한번 싸먹어볼게요. 깻잎에. 깻잎 싸서. 맛있어. 근데 제가 건주 살고 있어요. 매번 달분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와, 이렇게 고마워요. 아니요, 전 탄산수는 많이 먹어요. 물이랑 그거는 그래도 배가 덜 차니까. 근데 음료수 좀 배가 빨리 차. 어우, 덥다. 언제 다 드실지 궁금하다고요? 이거 먹다 보면 이제 금방 사라져, 여러분들. 금방 먹어요? 일단 윗줄은 다 먹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류야 뭐 한 번에 퍼먹어버리니까. 알죠? 아, 스프 아니에요. 스트롱 사이다가 그거 진짜 탄산이 강하냐고. 그거 탄산 사이다보다 세요. 네. 아, 찜닭이
찐닭이 진짜 맛있네요. 네. 찐닭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몇 개월 전에 먹었지?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오돌뼈는 거의 제육볶음 같은 느낌의 맛이, 근데 거기서 이제 맛마다 다 달라요. 이제 브랜드가 이런데 진짜 막 오돌뼈 매운 것도 있고 맵게 달라 해도 맛있어요. 근데 오돌뼈는, 근데 이제 제육볶음 PS 이제 그 CP죠 이제. CP요. 고추장 삼겹살. 고추장 삼겹살. 너 피 안 와요. 너. 퍽퍽한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퍽퍽한살은 김치 싸야 돼요, 무조건. 그냥 못 먹어요, 저 절대. 김치를 또. 싸가지고. 퍽퍽한살. 와. 운동, 무슨 운동 하세요? 제발 답 좀 해주라고. 궁금해 죽겠다고. 저희는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하는데 근력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근력이 있으면 살이 좀 덜 찌거든요. 그래서 근육도 좀 섞어가면서 근력도 같이 해요. 와, 여기는 야채 한번 딱 걸려. 가지고 그대로 한번 올려가지고. 아니 저는 하루 세 개 다 안 먹어요. 잠 자는 시간 빼고는 다 먹어요. 저 요새 쩝쩝 소리가 심해요. 고치도록 할게요, 제동이요. 너무 말씀을 갖고 나긴 해. 너무 맛있게 먹었다 이거. 아, 이번 리얼썸도 그랬죠. 쩝쩝소리. 그게 왜냐면 야채랑 그 초장 맛이 너무 세가지고 입을 안 벌리고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입을 담고 먹으면 너무 맵다고 해야 되나? 맵더라고 그게. 더 쩝쩝된 것 같아 그때. 너무 매워가지고. 네. 나 삼겹살 한번 싸먹어볼까요? 삼겹살은 또 싸먹어야 또 제 맛 아니겠습니까? 삼겹살 싹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깻잎 딱 올리고. 와, 이거 오돌뼈 크다. 오돌뼈 진짜 크네요. 오돌뼈 좀 커. 다행히 금리를 해놔가지고 튼튼합니다, 이빨이. 제가 이번에 금리 두 개 했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먹방에서는 이빨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이빨이 어디를 아프면 먹었을 때 시원하게 못 먹고. 아프니까. 맞아요. 그게 제육볶음이에요. 안 그래도 고기류는 좀 살짝 적을 수밖에 없죠. 아, 여기 싸먹어볼까요? 아, 고구미 한 개 맞습니다. 감사해요, 한 개. 애니는 앉아서 돈 버는 나. 저 입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열심히. 입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저희가 뭐 앉아있지만, 입은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보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입니다, 지금. 싸서. 싸가지고. 다행히 다섯 개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좋다. 여러분, 한 가지는 뭐 질리거든요.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집어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이마트 갔었어요. 망고 사러. 오늘 망고 먹어요, 여러분들. 디저트. 와, 이게 여러분들, 이거 뭘까, 이거? 닭다리. 와, 닭다리 찾았다. 다리가 나왔네. 와. 어? 닭다리, 근데 이것도 하나 들어있나? 그런가 봐. 닭다리 잘 안 보여요. 아니야. 형, 저 찜닭 거 먹어야겠다. 어? 찜닭 거 안 먹었지? 네, 퍽퍽한 살이다, 또. 어? 찜닭 거 먹어야지. 왜? 그냥 찜 닦고 닭다리 먹을래. 아, 이거. 와, 그렇지. 하나씩. 1인이니까 하나씩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나이 맛있겠네. 와. 맞죠? 어우. 아, 먹음직스러워. 아, 찐다. 지금 12시 30분이에요. 네. 드릴려 아마. 닭다리가 진짜 제일 맛있어요. 맞죠? 부드러워. 와. 아, 뜨거워. 찜닭 언제 한번 해주세요. 이게 찜닭이에요 지금. 네, 지금 먹고 있는 찜닭입니다. 헬로. 근데 불금이어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술 잘 안 먹거든요. 저는 술보다는 뭐 예전에 술을 좀 먹었어요. 일했을 때 제가 밀러타임 일했을 때는 맥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산에 몰래 막 한 번씩 딱 살짝씩 또 먹고 막 그랬었어요. 맞아요. 일하면서 왜 그래도 일이 더 즐겁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취할 정도까지는 안 먹고. 와, 너무 기분 맛있어. 좋게끔 먹은 거야 이제. 그지. 원래 술을 기분 좋게끔만 딱 먹어야 돼. 물티슈 있나 동생아? 아, 오케이. 오케이. 물티슈 한 번만. 어. 그리고 제가 술을 막 그 엄청 비싼 술 막 그런 건 안 먹어봤었는데 없는 술밖에 없는 술. 네. 그 처음으로 먹었던 게 뭐였지? 가인 맛 나는 그 스미노프인가요 여러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거 한번 먹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오늘밤 같이 해서 먹을까요? 여러분들 아치 열쇠 아치 열쇠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돌뼈가 약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뭉쳐있네. 약간 닭 막 닭똥집처럼 이게 뭉쳐있어요. 어우 어우 사이다가 어우 제대로야? 어우 호 와우 어우 눈이 와우 눈이 순간 별 봤어요. 별. 와 탄산이 세네요. 사이다도 은근히 맞죠? 진짜 근데 아직 배는 막 부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여유로워요. 그린 애플만 먹어서 봤어. 동생 술 어떤 거 먹어봤나? 응? 비싼 응. 술야. 많이 먹어봤지 술은. 그 중에서 너가 제일
많이 아니 비싸게 먹었던 술. 어. 양주 걸? 양주. 어. 와, 역시. 그 발렌타인? 와. 친구가 사줬어? 친구가 이제 그때 옛날에 친구 집에서 먹었어. 친구 집. 가게에서 이제 좀 남았다고 이제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싼 술 좀 그러더라고요, 저. 저 실제로 만나면 말 한마디부터 하죠, 찐따라서. 저요? 아, 부채 찐따예요, 또. 저 말 잘해요, 실제로. 우리한테만 하는 거 아니겠나? 저희가 찐따처럼 생겼나요? 저는 살면서 제가 찐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쌍남자인데. 아, 너무 웃기다, 저 멘트, 근데. 나 우리한테 하는 소리 아닌 것 같아 근데. 아 그래? 오해하신 것 같아 저 뭐야. 살짝 밥 비벼서 먹어야겠다. 동생 이거 더 먹나? 아예 안 먹지. 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된다. 아 근데 저는 아 나 빵 탔었어 순간. 네. 양념 갈비가 양념 딱 싸서 되게 맛있거든요. 이렇게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어. 후식은 망고 먹을 것 같아요. 후식은 좀 새로운 거 좀 사오고 싶은데 제가 내일 낮에 한번 와플집 가고 와플 한번 사올게요. 와플 괜찮죠? 원래 저 중학교 때 찐따 맞았어요. 제 친구들은 다 부츠컷에 했는데 전 안 했어요. 부츠컷에 그래가지고 참피아 그때 부츠컷이 유행이잖아요. 나팔바지. 지금은 아 그런 거 안 하겠지만 중학교 때는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아니 밥 많아요. 밥을 이렇게 눌러서 줬어요. 보이죠? 밥을 눌러서 진짜 많이 주셨어요. 울풀 것 사기 것이요? 그냥 바가지 머리 인기 많아서 남자들. 남자들 봐, 진짜 바가지 머리. 형때는 뭔 줄 알았어? 뭔데? 쑥대머리라고 하나. 쑥대머리? 응. 너 언제 또 유행 머리인가? 형 아마 아니 고등학교 때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요? 옆머리만 싹 그려가지고 한쪽은 다 밀고 쑥대머리. 지금 그래서 항상 교장 선생님이 이제 과일 들고 다녔어요. 바로 잘라버렸어요. 참 머리가 여러분들 머리카락 유행이 진짜 빨리 오는 거 같아요. 맞죠? 예전에 옷도 그랬지만 머리가 더 심했던 거 같아요. 머리가 심했죠. 옷도 빨리 왔죠. 근데 머리가 좀 유행을 잘 탔잖아요 여러분들. 배당님 땅끼리 매운 걸 잘 드시냐고. 매운 거는 잘 못 먹어요. 네, 잘 못 먹죠. 날개 이런데. 저는 매운 거 겨울 때 땡기더라고요 많이. 근데 아직도 뜨겁대. 와 뜨거 뜨거. 좀 식히면서 먹어야 돼. 근데 다 뜨거울 때 뜨겁게 먹어야지. 진짜 1인이다 여러분들. 날개도 하나 있어요. 대박입니다. 네. 진짜 정확히 1인이에요. 아, 뜨거워. 뜨겁다. 아, 저 파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리가 좀 큰 편이라서 파마가 좀 잘 안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잘 먹어서 보기 좋아요. 제가 원래 오늘 뭐 먹으려냐면 치즈볼이랑 구워 먹는 치즈 해가지고 같이 먹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려고요. 치즈볼하고? 응. 그 어떤 조합이야? 치즈의 조합. 치즈 이제 완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 한성의 조합이죠. 응? 구워먹는 치즈 딱 올려갖고 응? 싹 같이 해요. 아, 파가 진짜 크잖아요. 큼직큼직하게 주셨네. 요리를 대충 해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원래 좀 크게 덩키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약간 썰어주셨네. 아, 손님 주게 고맙습니다. 굉장합니다. 아, 생각보다 제대로 씹히네요. 와. 진짜 맛있어. 메뉴는 그냥 1인 메뉴가 궁금했어요. 그냥 에휴. 딱히 없어요. 그냥 시킨 거는. 근데 이번에 1인 메뉴 한번 궁금해서 여러 가지 시켰어요. 나중에 그냥 또 먹어봐야지 나중에 시켜 먹죠 또. 생각나서. 여차면 다 시켜 먹어요. 맛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개똥님 공부 잘하셨죠? 네, 저 공부 잘했어요. 항상 뒤에서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대표로 맞은 적도 있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저는 막 그 아, 자랑이냐고요? 뭐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네,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솔직히 해야 돼요. 아, 저도 공부 열심히 했는데 항상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성적이. 빈전을 빼면 호전이야. 이거 그 파인애플 주스예요. 네. 오늘은 견딜만한 정도로 딱 더운 것 같아요. 엄청 막 덥고 그렇지 않고. 덩키님도 공부 잘했냐 물어보시는데 아까 조용히 하고 있었잖아. 에? 저까지 희생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 조용히 밥 먹어야지. 어? 내 사생활에 또 공부 못했던 거랑 좀 잘한 거랑 그러니까. 또 그것도 너도 예의상 물어봤겠지. 응? 예의상? 응. 내가 좀 더 똑똑해 보이나 봐. 아. 응. 어떤 분께서 보기만 해도 못할 것 같다 하시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생기긴 생겼나 봐요. 아, 근데 파전 진짜 맛있어요. 내가 부침개를 좋아해가지고 거의. 맛있다. 부침개를 한 찐하게 딱
찍어 먹어볼까요? 찐닭살. 후식 망고 먹어요. 저는 여러분들 파차하실 때 어떤 공부한 스타일이었으면 저는 개똥이는 DS 잘했다 했잖아요. 저는 학교 끝나고 야자까지 할 A였어 나는. 와, 야자까지 받았어? 선생님 나무라고 해서 A반 B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는 남아있었다 이렇게. 아, 공부. 진짜? 학교 끝나도 공부 더 시키고 싶으면 또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또 선생님이 또 공부 더 하라고 또 이제 더 이렇게 1대1까지 또 진짜 잘했나? 1대1까지 또 이렇게 맡을 정도로. 우와. 진짜 이거 좀 말아서 먹죠. 동생이랑 같이 해서 집에서. 아, 왜 팥팥 안 먹냐고요? 난 채채 먹고 있어요. 채할까봐. 이런 거는 고기라서 꼭 잘 씹어 먹어야 돼. 잘 씹어 먹어. 천천히. 쌀 같은 경우에 천천히 먹어야 돼. 항상. 그리고 이걸. 그것 때문에. 밥 안 묻혀가지고. 네. 똥순이 저희 비해서 잘해요.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똥순이가 저희 뭐 영어도 알려주고 그랬거든요. 요리만 잘해서 좋겠는데 좋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찜닭은 밥 비벼 먹어야 돼. 동그란뜨기야. 아, 근데 저 진짜 배고팠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 먹은 게 없어가지고. 아니, 대나무 숲이 어디냐면요, 만수리라고 있어요. 만수리 하수에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좀 멀어요. 차로 한 40분 정도? 와우, 먹기만 하면서 돈 버는 거 존나. 아,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 먹는 거만 해서 막 앉아서 돈 버네, 게임만 해서 앉아서 게임만 하면서 돈을 버네, 앉아서 돈. 근데 그게 다 가짜 일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가짜 그게. 게임도 말을 잘해야 되듯이. 뭔 말인지 알죠? 게임 잘해도 말도 잘해야 되거든요. 가짜 역할이 있어가지고. 글머스럽게. 먹방도 먹방 잘해야 되지만 또 저희처럼 또, 유머스러워야 돼요. 네. 맞아요. 아, 이거 맛있다. 아, 게임도 머리 좋아지잖아요. 택배 보내고 싶은데 주소 공개하실 생각 있냐고요. 그 카톡 M1359 친추하시면 돼요. 네. M1359. M1359요. 아, 게임 거의 머리 좋아야 돼, 맞죠? 진짜 머리 좋아야 된다, 게임은. 정략을 잘 짜야 되죠, 여러분들, 게임에서. 그리고 이해를 잘 해야 돼. 아, 맞잖아, 막. 맞아, 맞아. 스토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아무리 봐도 몰라. 그리고 김치 하나 언제 사 먹을까요?
너무 맛있어. 앞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아, 예전 1박 2일에서 나는 여러분들 도시락 복불로 너무 웃기더라. 다문지 그 복불로 아니 도시락 복불로 1박 2일 진짜 재밌게 많은데 그때 단무지 땡기더라고요. 단무지 걸리시는데 저희는 항상 여전히 먹죠? 그죠? 예. 네. 멈추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에어컨 틀을까요? 어, 이제 틀어도 되겠다. 형한테 있나 보다. 에어컨 켰어요. 더워요. 예. 네. 너무 더워요. 배탈 난 적 많이 없어요. 어릴 때 좀 많았어요, 배탈이. 어릴 때. 저도 배탈 잘 안 나요. 나는 어릴 때 좀 성격이 소심해가지고요. 막, 선생님한테 막 배 아프다고 화장실 막 간다고 막 그렇게 말 못했거든요. 막 수업시간에. 그거 참느라 막 진짜 막 아파가지고 막 와 대체인 나올 것 같아. 아 이게 좀 어우 후추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밥 더 없네. 아 있다. 거의 다 비벼먹어. 요거는 이제 참기름. 어떻게 이런데 뭐 철판이 아니라 이렇게 비벼먹는 게 맛있어요 여러분들. 맛있지. 네. 여기다 이렇게 김가루 싹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김가루 싹 해서 비벼먹으면 맛있어요. 아 살 빠진 것 같아요? 김가루 싹 하고요. 나 이제 냉장고도 살짝 좀 넣어주고. 아 소화 잘 시키고 좋은 꿈 꾸시라고. 아우 좋은 꿈 꾸세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주얼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고추장 삼겹살인데 그 양념이 되게 맛있어요. 이게 이제 양념 자체가. 와 진짜 맛있다. 고추기름 싹 올라와가지고 대박이에요. 대박. 사이좀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싸서 먹어야지. 저는 매실을 좀 많이 먹어요. 소화 때문에. 음식들 사다 줘요? 슬퍼요? 저희도 슬프네요. 빵 여기다 싸서 한번
또 그 말을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굉장해. 나 리얼사운드, 아 리얼사운드는 이러는데 나 심심해서 나가서 찍었어요. 이번 주 집에 찍을 거예요. 이번 집에서 찍어요 이제. 가끔은 뭐 이렇게 밖에서 찍을 때도 있고 안에서 찍을 때도 있지. 네. 쌈밥. 이거 쌈밥이라네 여러분들. 나 간주예요 이게. 예. 네. 맛있어. 살짝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일사당이요. 일사당.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탔죠. 요새 야방을 많이 찍고 딱 찍어가지고 살 좀 많이 탔어. 야방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딱 두 살 차이 나요. 아, 저 여자친구 없어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나 감자 많다는데 이거. 감자? 와. 쫑깃쫑깃 먹방은 진짜 참을성 있는 사람만 봐야 될 것 같다고. 막 그 시켜 먹을 것 같게 되죠. 원래 그래요, 그게. 한거 먹어봐, 한 번. 진짜 잘 만들었어. 그렇게 먹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소 이렇게 맵지? 매운 거 먹었어? 아까 불고기도 먹었어, 그런가? 속이 좀 맵네요. 네. 아, 뭐가 이렇게 됐지? 보다 보니 잘생긴 거예요. 고맙습니다.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남은 거는 좀, 네, 냅뒀다 먹을게요. 네. 이제 디저트도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 한 시간 동안 지금 먹고 있어가지고. 똥순이 자겠죠? 네. 후식 있죠? 망고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런 게, 자. 1인 같은 메뉴가 있죠. 여러 가지 메뉴가 어떻게 보면 세팅이 진짜 힘들어요. 원래 딱 하나로 잡히면 이렇게 바로 앞에만 놓아도 한 가지가 더 메뉴가 커보이고 더 좋을 텐데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너무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1인 메뉴가 이런 걸 있다 싶어서 그냥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